종이 접으면 이 점의 움직임은 접힌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7이고 6이니까 길이 차이도 별로 없는 형태죠. 뭐 이런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P가 2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가 7에서 2 정도 빼면 한요 정도 되겠네. 얘를 A, 얘를 P, 여기가 B, D, C, Q도 이 정도?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를 연결을 해서 종이를 접었다. 그러면 D가 이렇게 원래 공중으로 붕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맞죠? 근데 위에서 쳐다봤을 때 D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수직으로 B의 움직임, B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만 일단 여기에 수직으로 이런 형태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들 표현 좀 해볼게요. 얘가 6이 되고 얘가 전체가 7인데 얘가 2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2가 되는 거고 이 전체는 5가 되는데 여기에서 선 내려서 생각하면 여기에 2가 되니까 얘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P의 위점 생각해 보면 여기 2가 되고 여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조선을 좀 그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까지는 원래 좌변이 6이랑 같은 거고 얘가 3이니까 3, 6, 이 전체 길이 얼마입니까? 얼마? 1대2 대 루트 5, 3루트 5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3루트 5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90도고 얘도 90도니까 이거 닮은 꼴이잖아. 여기도 1대2 루트 5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전체가 5라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 루트 5죠. 1대2 대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되고 전체가 3루트 5니까 여기 좁아 보이지만 얘도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고 얘가 루트 5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얼마? 2루트 5죠. 여기도 2루트 5죠. 이제 생각해봐. D가 붕 위로 올라와서 D가 어디에?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요 위에 어딘가에 D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그럼 입체에서 여기랑 여기로 만들어지는 이 길이 물어보는 거죠. BD. 그럼 BD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랑 여기 어디 갔네? 얘 2루트 5잖아. 2루트 5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2루트 5랑 루트 5랑 2루트 5랑 피타 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피타 쓰면 루트 5로 묶어서 2랑 1이랑 2랑 하니까